일단 그 와플란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일단 와플란트 브랜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. 와플란트는 벨기에에서 1851년에 그 브라반트가 출발한 유럽의 먹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먹거리를 한국 시장에 갖고 들어와서 저희가 한 1년여 이상의 연구 결과로 탄생시킨 맛의 결정체? 저희 자랑을 하자면 예. 그렇게 탄생돼서 그 서울 쪽, 그것도 이제 분당 쪽에서 저희 첫 런칭을 하게 돼서 지금 거의 지금 런칭한 지가 지금 3년 가까이 넘어가는데 지금 한 200여 개 이상이 가맹점들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네. 그러면 두 번째는 일단 와플란트 지금 중국에 들어가잖아요. 중국 시장에 대해 전망, 전경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죠. 제 짧은 식견으로는 뭐 중국 시장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. 알지는 못하는데 중국의 대립은 너무 넓고 중국인의 입맛들이 워낙 다양하지만 그 입맛들을 잡기 위해서 왠지인가 손잡고 달콤함의 결정체 와플 자체를 알리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드리고 도움을 받고 해서 키워보고 싶습니다. 중국 대륙에. 감사합니다. 세 번째 질문 하셔야죠. 세 번째는 일단 이번에 그 중국 첫 번째 와플 밴드 그 가게 오셨잖아요. 어제 현장을 보셔서 생각이 어떠냐고요? 중국 신다오에서 웬진에서 첫 번째 이제 1호점을 오픈을 했는데요. 저희도 도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런 미비한 도움으로 이렇게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들 마련하시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열정을 가지시고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도 부족하나마 더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국 손님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몇 마디라도 해주세요. 유럽에서 시작하여서 한국, 아시아를 점령할 수 있도록 와플을 전하는데 웬진과 손잡고 더욱더 큰 와플 반트, 더욱더 맛있는 와플 반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와플 반트 사랑해주세요. 네.